예, 오늘은 지금 그 스마트 교회 모습으로 스마트폰으로 정말 그 소중한 말씀을 거의 매일 또 이제 다른 예배에도 이 장비를 써서 아이스튜디오로 그 스마트폰으로 목사님과 설교 내용이 나오는 교회 이제 하신 안중교회 윤 목사님 내용을 가지고 이 교회의 새로운 가능성 스마트 처치로서의 변화 또 저희 것을 가지고 많이 하는 여러 명의 이제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그 특별히 그 안중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또 오산 평택교회 내용도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지금 이제 코로나 그 바이러스 이런 거로 말미암아 사실 그 교회 안에 또 거리두기가 일어나고 있고 또 더 많은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갈 때 정말 그 성전에서 느끼는 거 이상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설교 말씀이나 하나님의 내용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의미에서 저는 여기 있는 스마트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 성전 안에서도 좀 더 다르게 기왕이면 더 극장 온 것처럼 더 헐리한 스피릿이 나오게 해서 그 나가는 장면들 다양하게 아름답게 해서 이렇게 오지 못하는 또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까지도 이제는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교회 문에 와서 들었던 시절이 아니라 이제 다 마음대로 검색과 또 그 자기 원하는 채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스마트 교회가 코로나를 통해서 새로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저희가 그 개발한 몇 가지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교회에서는 이제 먼저 교회 안에는 이 대면과 비대면, 그러니까 오지 않는 분들과 오는 분들을 그 같이 이제 아우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그 줌으로 연결해서 기도도 줌으로 하게 또 하고 말씀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을 대면 예배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하고 비대면 예배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목사님이 있는 그 작은 공간 스튜디오에는 지금 목사님 출력 화면과 또 비대면을 온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거를 비대면이나 다른 분에게는 이 비대면 분들을 그 교회 안에 있는 분처럼 이렇게 이제 여기가 스마트폰으로 보는 교회죠. 이 교회에서 목사님 또 교회 그래픽이 있는 성전 가상 성전이죠. 그리고 자료가 있는 스크린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성도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스마트 교회가 여기서 보는 여기서 그 예배를 볼 때처럼 보는 것이 스마트 예배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보는 목사님과 성전 여기 성전이죠. 이 그래픽으로 뭐 제가 성전을 그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자유롭게 있는 형태에서 그렸다고 보면 스마트폰으로 성전은 이런 식이 된다라고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인데 만약 교회 안에 오게 되면은 제 생각에 한 1억 정도 한 3개 정도의 교회들은 지금 저희가 있는 그 최저 가격으로 이렇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LED를 그 이제 저희가 보니까 약 그 3m 여기가 한 3m 정도 뭐 거의 2.9m 그리고 여기가 한 17m 정도 되게 이렇게 LED를 크게 하고 여기 이제 목사님이 커지거나 또 다른 여러 비대면이 나오게 하는 스크린을 해 놓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 기타 부분은 프로젝터 이런 걸 조금 커버를 하면은 아주 멋진 성전이 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저희 그 아이스튜디오와 그 또 비디오 월 이렇게 이제 지금 이거는 아주 원자재비로 설명을 제가 이제 계산한 부분인데 이제 그렇게 꾸미면은 될 것 같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전문 LED 하는 업체나 기업체 시설 이런 데가 하면 이제 조금 많이 비싸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지금 저희가 그 월 컨트롤러 또 아이스 방송 장비 이걸 넣으면은 말하자면 열린 음악회와 같은 무대와 방송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 뭐 그저 가격을 써놔서 이게 제 예측이니까 정확치가 않습니다. 대략 그렇고
좀 더 크게 한 4m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이제 한다고 보면 뭐 한 1.5억 정도. 이것은 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제 대략 제가 원가 계산을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원자재 비들 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이건 뭐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방송국을 만들어서 정말 그 오신 분들은 화려하게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이 저 교실이 있는데, 교실도 조금 더 좀 그 손을 조금 보면 아주 멋진 그 스마트 교실이 돼서 여기서 하는 그 소중한 내용들이 다 가는데, 이것은 이제 그 ISO 400이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 300, 400으로 하면은 뭐 특별히 이번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그 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하는 내용을 오늘 한번 찍어본 건데,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지금 이렇게 그 설교를 하시다가 죄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저희가 한번 제가 그 실시간으로 저희 그 장비 안에 넣어서 이제 조금 그 버추얼로 바꿨을 때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조금 더 이렇게 이쁘게 나올 수 있다. 물론 이건 뭐 그냥 제가 직관적으로 한 거니까. 죽음을 통해 나의 죽음을 완료시켰습니다. 그 아멘. 할렐루야. 만들게 되면 이제 할렐루야.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청년들도 예배 시간에 참 아멘 안 해요. 황 목사님이신가요? 그런데 이게 물려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정말 막 그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참 이거 비디오 만들다가 그냥 이 목사님 설교에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이제 가상 성전에서 비대면 그 이제 성도들, 이때는 뭐 앞에 이제 성전에서 하신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아까 있는 그 교실에서 할 때는 이렇게 비대면 분들이 같이 나오면 거기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고, 여기는 이제 실제 그 안중교회의 그 성전을 약간 그림에 넣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이제 여기 느낌을 주는 거죠. 그 교회에 있다는 느낌이 나게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뭐 특수효과를 조금 넣어가지고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항상 이 그 목사님 얼굴과 소리에 이제 집중을 하니까 그렇게 들으면서 그 느낌을 주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나오는 장면보다는 훨씬 그 애니메이션 이런 것이 있어서 집중이 되고 설교 내용에 더 많은 감동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식을 한 겁니다. 우선 이제 교회 안에서 방송국을 하는 거에 있어서 몇 가지 저희 장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포터블 아이 스튜디오라 해서 들고 다니는, 이렇게 들고 가면 어디든지 방송이 되니까 뭐 그 어디 다른 데를 가거나 이럴 때도 이동식 방송국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방송에 카메라만 연결하고 여기 모니터 같이 가니까 그것만 연결하면 어디든지 바로 인터넷만 연결하면 방송이 되는 거죠. 그런 장비가 있고, 이게 특별히 이렇게 모니터가 있는데 이게 패킹을 여기다 넣게 되면 이게 탁 한 케이스가 돼서 가방에 넣으면 그냥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럼 어디든지 가서 펴가지고 쓸 수 있게, 여기 다 인터페이스들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뭐 카메라나 이런 걸 연결하면, 프로젝터 같은 거 연결하면 어디서든지 방송이 되게 하는 건 이제 포터블 시스템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해서 그 이번 새로 출시한 거는 이거 하나 만든 방송국이 됩니다. 아주 작은 방에서 비대면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혼자 뭐 목사님 혼자서 다 할 수 있게 셀프 스튜디오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모니터도 있고 비대면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장치를 했는데, 이것은 그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높이 서서 할 때는 서서, 앉아서 할 때 최대 6개까지 그 모니터들이 장착돼서 각도 조절이 다들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스피커 마이크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카이스트에도 한 대, 또 서울예대에도 지금 설치를 하고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카메라 마운트가 여기 있어서 따로 뭐 산발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여기 오디오 인터페이싱이 다 있어서 이 하나가 방송국이다. 거기에 이제 혼자 다 할 수 있게끔 해서 서서 할 때는 이렇게 커져서 하고 앉아서 할 때인데, 지금 이제 더 멋있어져서 양산 제품, 이건 이제 저희가 개발할 때 만든 제품인데 양산 제품은 좀 더 깔끔하고 또 여러 가지 액세서리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 요거는 이제 6개를 넣어서 카메라까지 넣어서 하는 작은 그 우리 이제 생산실에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 이제 카이스트에 지금 납품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혼자서 왔을 때 편리하게 그 이제 강의를 할 수 있게 아무 공간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세트를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줌이 이제 두 개, 뭐 듀얼 모니터를 쓰는 모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이제 스튜디오 다 되고 뭐 작동하는 게 있고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방송도 있고 또 어떤 어플리케이션 가르칠 때는 여기도 하나 또 켜놓고 해야 되니까 아, 이런 것을 여러 개 넣어서 하는 아, 장비가 있고 여섯 개 할 때 또 이제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여기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가 좀 많아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네 개는 돼야 되겠다 했다가 써보면서 지금은 여섯 개까지 이렇게 하게끔 해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이스탠드라는 건데 이게 미팅룸처럼 여러 명이 왔을 때는 이 장비를 다 집어넣고 카메라 마운트 이런 걸 여기도 꽂고 여기도 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줌이나 또 다른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다섯 개 정도를 넣되 이게 메인 스크린 큰 거 여기는 조금 작은 거를 이렇게 넣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비전 믹서, 이게 장면들 변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기다가, 다른 걸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뭐 이런, 이제 글씨, 그 캐릭터도 보여주고, 이제 제 방에 카메라도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파워포인트도 바꿔주는데, 이것이 여기에 이제 믹서 버튼들을 누르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이제 이런 포인터를 쓰면은 요것만 눌러가면서 할 수가 있게, 이제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실제 그 회의실에 이렇게 넣으면 여기 온 사람들, 한 카메라는 온 사람들 찍고, 이제 여기 발표자를 찍고, 이건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느 변호사님이 원격으로 강의하시는 걸 받아서 여기서 실리콘밸리에 오시는 이분의 얼굴과 자료를 같이 합성해서 나가는 그런 이제 원격 강의 시스템을 넣은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그냥 앞에다 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이 보는 식으로도 꾸밀 수가 있고, 대략은 이제 큰 모니터 3개, 다른 사람도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할 때 회의실을 이렇게 하도록끔 하는 아이스탠드라는 것이 있고 이제 연구실이나 이런 데 그 목사님 방 같은 데다가는 이제 같이 앉아서 할 때는 아이스탠드를 넣고 이제 혼자 이렇게 하시고 할 때는 여기다가 아이 데스크를 집어넣어서 이제 움직이게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형태 데스크형으로 여기다 넣어서 하는 경우 이렇게 그 아이스탠드를 놓고서 같이 보면서 하는 경우로 꾸미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클래스룸이 있는데 이 클래스룸들이 좀 크니까 여기에 프로젝트 하나로는 좀 번거롭고 이제는 다 여기 영상으로 처리가 되니까 프로젝트를 두 개에서 세 개를 연결해서 이 월 컨트롤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파사드라고 하는 이제 그걸로 연결해서 여기에 컨텐츠들 다양하게 매니징 해야 된다. 뭐 줌으로 들어온 학생 뭐 다른 포항공대가 한 비미팅으로 한다거나 웹엑스로 한다 이런 거 다 여기다가 동시에 뿌려주면서 강의를 하고 또 같은 내용이 이제 다른 지교회에도 하게 되면 같은 교실이 여러 군데 만들어지면서 이 두 개 아이보드라는 대형 칠판과 아이데스크를 써서 교탁과 이것이 이때는 이 각도 조정 여기 보시면 이 각도 조정이 돼서 여기 선생님이 앞을 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이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 이건 실제 저희가 이제 그 코엑스에서 하던 스크린인데. 뭐 원격지 발표자 또 이쪽에 있는 사람 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큰 스크린에 프로젝터를 한 3개 정도 넣어서 연장을 하는데 이것은 에지 브랜딩에서 한 스크린처럼 나오는 겁니다. 커지고 작아지고가 되게 이것은 이제 그 배재대학교에서 했던 전에 이제 아이스튜디오 강의 장치에 줌이 있는 것을 이제 요즘 줌이 있으니까 줌을 넣었을 때 그 교실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학생과 선생님 같이 보는 하이브리드 교실이 되는 거죠. 이것도 뭐 저희가 지난번에 자, greetings, 그 Sweden students and teacher. 4:30 p.m. here. And you remember this painting? Yes. Yeah. It was their team's work. Okay. 교실을 할 때는 이제 이 벽까지 다 스크린을 해놓고 거기에 다른 교실들 같이 하면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에서 1학년 교실을 하는데 옆방 저쪽 방이 다 같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제 그 김해의 어느 초등학교에 설치를 해서 아마 운영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실을 이제는 전부 스크린화 하자 프로젝트 여러 개 달자 그럼 이렇게 한 대처럼 선생님이 원터치로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다름이 아이보드를 써서
하게 되는 그런 교실을 만든 것입니다. 이건 지금 내일 이제 서울여대에 가서 저 스크린까지 다 깨끗하게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요 교실 학생들이 와서 하게끔 하는 거를 이제 작동을 하도록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거 아마 내일 설치할 것 같고요. 이제 그 아이 오디토리움, 아이 강당이라는 것은 큰 스크린이니까 이때는 이제 뭐 프롬프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때 역시 비디오 월 컨트롤러, 여기 앞에 스크린이 큰 게 있으면 월 컨트롤러가 들어가서 그 아이스튜디오 보이는데 이건 아이스튜디오로만 보이는 이제 그 강연장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도 아이스튜디오 아웃풋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는 화면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나가니까 오신 분과 안 오신 분이 같이 보고 지금 여기다 줌이나 이 화면을 같이 띄워주면 되니까 이 안이 하이브리드 교실이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런 데는 이제 아이스튜디오가 이 모니터가 출력이 좀 많은 것입니다. 8개까지 나가게 해서 다양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게끔 하는 강력한 아이스튜디오를 쓰고 또 스크린 제어하는 그 비디오 월 컨트롤러 두 가지가 들어가서 강당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같은 데에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목사님 뭐 여기서 성가대 이런 화면들 다 나와서 같이 보기도 하고 다른 교회들도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보이는 큰 스크린을 하는데 아마 제가 지금 조금 계산이 잘못된지 모르지만은 큰 LED 3m 정도 되고 이제 6m 정도 세 장을 딱 붙여서 월 컨트롤러 하면 멋있는 그 극장이 될 텐데 옛날에 이거 뭐 5억 10억 했던 거죠. 지금 아마 저희가 이 방송 시설까지 이 아이스튜디오 하고 또 이 그 아까 얘기한 아이보드 월 컨트롤러를 넣고 다 조정했을 때 이 정도 뭐 시설은 여기 인테리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그건 조금 뺐을 때에 이런 장비 시설을 갖추는 거는 특별한 인테리어가 안 할 때는 이 정도에서 아마 지금 한 3개 회사 정도는 직접 저희가 교회는 해드릴 예정입니다. LED가 좀 커지면 조금 더 올라가고 장비를 조금 고가를 썼을 때는 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광조라고 중국 그 광조 케이블 TV, 광조 TV죠. TV 스테이션에서 한 LED 큰 거, 여기 4m에 16m, 24m인가 이렇게 큰 거 할 때에 저희 거를 이렇게 해 보여드렸던, 이제 월 컨트롤러 이렇게 해서 멋있게 해드렸던 그런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애트리에서 하는 이제 원장님 그 아마 다음 주 초도 이렇게 이제 방송할 것 같은데 여기에 4개 지역 애트리에 이제 광주에 있는 거 어디 서울에 있는 거 다 연결해서 그 작은 강당들에 다 모여 있고 거기다가 여기 나가는 것을 합성해서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을 이렇게 합성해서 다 글로 보여주고 또 그쪽에 있는 사람도 여기 나오게 하는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지교회하고 자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지교회들의 장면이 여기 목사님이 아까 한 것처럼 멋있게 나가고 그걸 보는 또 거기 성도들이 같이 보이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여기서 구현되게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돼서 동영상으로 여기 링크가 다 있는데 이제 뭐 애트리 그때 행사했던 거 2,500명의 내부 연구원들이 보고 또 4개 지역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만들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 짧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새로 이제 웹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멋진 스마트 세상 우리는 이 고통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새로운 그 도약이 되는 뉴노멀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특히 교회와 같이 우리나라에 무려 몇만 개의 교회들이 지금 새로운 복음을 전파하고 새로운 그 미디어 플랫폼을 얹어서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아이스튜디오가 이런 것에 좋은 공헌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